1위와 2위의 이제 웰뱅 톱랭킹 차이 보시면 좀 많이 나죠. 네. 3점대면 아주 높은 지금 평균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세 번째 세트는 조재호 선수의 선공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뭐 조재호 선수는 1, 2세트와 마찬가지로 첫 공격에서 역시나 득점을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득점 잘 됐고, 이제 다음 공 배치 또 봐야 되는데, 빨간 공이 너무 근접해 있네요. 네. 조재호 선수 초구 공략했던 부분에서는 지금 뭐두 선수 다 사실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좋은 득점 해줬고, 여기서, 와우, 네. 그냥 진행시키면 또 일목적구가 같이 움직이면서 네. 충돌이 예상이 될수 있는데, 왼손인데도 아주 빠른 스피드로, 네. 절묘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해결을 했고요. 지금 다음 공 배치 너무 좋습니다. 자, 뒤돌리기로 조재호가 세 번째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 짧아지는데요. 아하. 아하, 이거 놓친 거 좀, 네. 조재호 선수, 네, 지금, 조재호 선수 뭐 표정은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네.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구나 하는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공격이었습니다. 지금, 부자복 선수의 상태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네, 네. 역시 부자복도 득점으로 3세트 출발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넉넉하게 회전량 살려주면서 득점을 해줬습니다. 장장단으로. 자, 살짝 휘어졌고요. 네, 장장 단으로. 아, 그렇지만 아. 공이 먼저 예, 맞았어요. 쿠션보다 공에 먼저 맞으면서 연속 득점에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약간 휘어지는 각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조금 내려가는 각이 약간 네. 부족했죠. 자, 5 쿠션. 자, 크게 돌리면서 조재호 선수의 세 번째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선 좋은 포지션에서 사실 놓쳤던 조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1대1 상황. 여기에서 이제 한 차례, 뭐두 차례 실수만 나오면 사실 오늘 경기 너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하. 지금도 분명히 짧은 각이 만들어질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그대로 또 시도를 했어요. 지금 넉넉하게 코너 근처까지 최대한 넣어줘도 사실 노란 공을 넘어서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감각이 그렇지 않는 거죠. 평상시 감각과 지금 테이블 상황이 분명히 다릅니다. 일단 자, 부자복 선수가 득점 성공하면서 스코어 3대 2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우승 후보에 가까웠던 선수들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조재호 선수 지금 이첫 경기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되거든요. 자, 좋은데요. 들어갔습니다. 아, 구자복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좁은 각인데도 정확하게 내공의 움직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얇은 두께 그리고 적절한 회전량을 이용하면서 포쿠션으로 득점을 해줬네요. 뱅크샷. 아, 약간 부족했고요. 네. 하지만 구자복 선수가 동점을 만들면서 공을 조재호 선수에게 넘기겠습니다. 구자복 선수가 첫 시즌은 일부 투어를 뛰긴 했지만 이렇다 할 성적이 없었어요. 네. 그 다음 시즌부터는 드림 투어 그리고 챌린지 투어 이렇게 전전하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챌린지 투어에서 사실 좋은 성적을 거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Q스쿨을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네 명만 지금 뭐 엔트리가 남아있던 상황에서 그 네 명 안에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부자복 선수 실력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 검증이 돼 있는 선수임에 틀림이 없어요. 아, 지금도 두께 맞춰내지 못하면서 원뱅크. 자, 득점이 되지 못했죠. 조재호 선수가 사실 두께 미스가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닌데, 네. 오늘 여러 차례 두께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조준점에서 선수들이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경기, 사실 그 경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자복 선수가 사실 세트 따냈던 장면에선 정말 두께 공략이 너무나 잘 됐었죠. 네. 4대3의 스코어에서 구자복의 구자복 선수의 세 번째 공격입니다. 지금 되돌리는 샷으로 아 네 코너 쪽 반대쪽에 맞았어요. 네. 구자복 선수는 맨 코너 맨 끝이죠. 장쿠션을 먼저 맞추려고 했는데 네 여기에서 분리가 커지면서 단쿠션에 네. 먼저 맞게 되면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려운 자세를 한번 잡아봤던 조재호 선수인데요. 자, 노란 공 쪽으로 사실 자세도 불편하고 자, 빨간 공으로 바꿨는데요. 네. 과연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자, 이렇게 들어가면 네, 각도가 짧아지죠. 지금 원뱅크 시도했는데 또 한번 원했던 두께가 맞지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보다 얇은 두께로 최대한 또 파고 들어가는. 네. 조재호 선수가 확실히 뭐 지난 시즌 엄청난 사실 뭐 기록을 하면서 근데 국내 선수들이 조재호 선수의 기록을 깨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네. 오늘 경기력이 제대로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구자복 선수는 득점을 기록하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얇은 두께로 시도했는데도 딱 5 쿠션 득점이 되는 지점으로 자, 큐볼이 이동을 하고 있죠. 저런 각도들을 눈에 계속 선수들이 익혀놔야 돼요. 네. 아. 지금은 빨간 공과 쿠션 사이로 빼내면서 앞돌리기 시도를 해봤는데 부자복 선수도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실패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점을 만들고 있는 구자복 선수입니다. 구자복 선수도 한 차례 워낙 좋은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안 되고 있을 상황에 조재호 선수가 조금 더 달아나야죠. 네. 네. 말씀하시니까 바로 점수를 뽑고 있는 조재호 선수고요. 생각보다는 직관적으로 과감하게 지금처럼 플레이를 하는 게 사실 조재호 선수에게도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두 선수가 한 차례씩만 공타를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득점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게 장타나 뭐 연속 득점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뭔가 모르게 좀 섰듯 빠르게 공략을 하기가 좀 불편한 위치예요. 네, 회전이 지금 오 뒤돌리기로 네 까다로운 배치였는데 아 와, 지금 이 공은 또 빠져나가네요. 네. 하지만 한 점 추가하면서 5대4가 됐습니다. 네, 아주 멋지게 지금 끌어줬는데 네. 자 여기서 회전량이 남아있었어요. 이어서 구자복 선수의 다섯 번째 공격. 네, 진행 괜찮아요.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두 공이 또 모였습니다. 네. 이자복 선수의 공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도 운영을 조금 해주면서 사실 플레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뱅크샷 오, 네, 약간 짧았네요. 네. 자, 경기를 뒤집고 또 연속해서 득점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일단은 동점을 만들고 조재호 선수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득점인데요. 그렇죠. 오, 짧아지고 있어요, 이거. 이게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또 이렇게 불안한 기운이 조재호 선수에게 좀 드리우고 있습니다. 네. 좀 넉넉하게 구사를 했다고 봤는데 코너 아래쪽으로 들어왔고 여기서도 닿지 않았고요. 네. 지금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또 이런 각에서 이런 스피드에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조금 이제 불행이 살짝 조재호 선수 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점수 때 아직 멀었기 때문에 네. 네, 좀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뱅크. 원뱅크 네. 넣어치기로 득점 성공합니다. 두 선수의 지난 맞대결에서 뭐 모든 세부 지표가 조재호 선수를 가리켰는데 뱅크샷만큼은 또 구자복 선수가 앞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전체적인 에버리지 차이가 났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이 PBA 무대에서는 2점 네, 이 뱅크샷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감하게 뱅크샷 시도를 하고 또 득점이 된다면 네. 상대 선수 분명히 흔들어낼 수 있거든요. 구자복 선수가 지금 그런 걸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옆돌리기까지. 자, 가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구자복 선수가 연속 3득점, 스코어 8대 5를 만들었습니다. 아, 구자복 선수 잘해주네요. 사실 2세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속 득점 가져가다가 세트 자체를 끝내버렸거든요. 네. 네, 8대 5가 됐습니다. 지금 이 비껴치기가 네, 꺾임이 아주 잘 지금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또 네. 추가점을 기록하고 있는 구자복 선수입니다. 과연 또 장타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처럼 이런 득점을 딱 순간순간 만들어내는 모습에서는 네. 구자복 선수의 지금 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오늘 경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너무나 궁금한데 네. 구자복 선수 과감하게 또 한번 시도했던 공이 살짝 빠졌네요. 여기에서 앞돌리기 짧게로 자, 진행이 되는 순간 저는 득점이 될 거라고 봤는데 네. 살짝 아래쪽으로 지나가면서 일단 4득점을 기록하는 구자복 선수 9대5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 약간 템포가 살짝 죽었는데요. 네. 자, 이 얇은 두께 넘쳤어요. 네. 자, 조재호 선수도 곧바로 응수해보고자 했는데 공타로 물러나면서 다시 한번 구자복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아, 정말 얇게 한번 바라봤는데요. 그렇죠. 뭐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두께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예리한 두께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긴장되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 두께가 맞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도 살짝 아래쪽으로 벗어나면서 구자복 선수도 공타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뭐 당구 팬들이 조재호 선수를 사실 응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고, 네. 조재호 선수의 플레이를 굉장히 뭐 좋은 플레이를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거 득점이 됐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조재호 선수도 점수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일단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방금 뭐 두께가 맞는 순간에 조재호 선수 뭐 자리로 가서 우선 공이 오는 걸 보고 있었네요. 네. 지금도 얇은 두께인데요. 올리는 시도인데, 네. 좀 짧게 맞으면서 9대6에서 구자복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득점 확률을 좀 높이는 시도였죠. 네.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득점을 노려봤는데, 네. 김민아 선수, 오성욱 선수. 뭐 자신들의 경기가 끝났는데 뭐 경기 관전을 하면서 조재호 선수 응원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대회전.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네. 구자욱 선수 공 하나하나 구사하는 모습에서 그래도 자신감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혼업 아주 깊숙한 지점까지 이동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완벽한 득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네, 저 충돌 타이밍을 맞춰내지 못했죠. 투뱅크 노란 공을 노리는데 투뱅크 이후에 노란 공 하지만 제자리에서 빙글 돌고 있는 조재호 선수의 큐볼. 이럴 때 노렸던 대로 이제 뱅크샷 하나씩 득점이 좀 조재호 선수에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경기 쉽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자복 선수 또 원뱅크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죠. 네, 약간 오른쪽 회전, 역회전을 이용해서 아주 부드럽게 시도를 했는데요. 네, 뱅크샷을 시도하는 구자복 선수인데요. 아하, 네.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정교하게 좁은 틈을 지금 파고 들어가긴 했어요.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각도에서 스피드를 이용해서 내공을 더욱더 세워내도 되는데. 네. 자, 멀리 있는 공 뭐 두께에 자신감이 꽤나 있는 구자복 선수의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완벽하게 한번 노려봤고요. 조재호 선수 지금 노란 공의 위치가 네. 자, 회전장 살아 있어야죠. 자, 좋은데요. 네. 깔끔하게 포인트 하나 쌓고 가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자, 9대 7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자, 득점이 되긴 했는데 다음 공이 조재호 선수의 표정으로 봐서는 네.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좁은 쪽에서 역돌리기죠. 네. 연속 득점 만들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던 역돌리기인데 네. 맞춰냈습니다. 저 좁은 공간에서도 길을 보네요. 여기에서 지금 코너를 바짝 돌아야만 지금 이적구까지 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자, 조재호가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조재호 선수 배치가 안에 괜찮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 이어나갈 수 있는 배치예요.
자, 뒤돌리기. 9대 9의 스코어에서 조재호 선수의 뒤돌리기 시도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이제 10대 9, 바로 역전을 만들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지금 꽤 좋았고, 네, 내공이 조금만 더 긴 쪽으로 득점이 되면 완벽한 포지션인데, 네. 짧은 쪽으로 맞았어요. 뒤돌리기, 네, 얇은 두께로. 네, 자, 여기서 선수의 뒤돌리기 시도하지만 충돌이 발생하면서 공격권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4득점 기록하면서 10대 9 역전을 만들고 있는 조재호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아주 예리한 두께였죠. 네. 이거보다 사실 두꺼우면 키스는 빼지만 뭐 짧게 내공이 진행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키스를 가까스로 빼내면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구자복 선수 뒤돌리기. 구자복 선수도 뒤돌리기로 봤습니다. 네. 깔끔하게 점수 올려뒀습니다. 10대 10 동점. 3연속 공타 흐름이 이어졌던 구자복 선수였는데요. 이번에는 뒤돌리기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두꺼운 두께 그리고 내공 컨트롤. 네, 상당히 깔끔한 득점들을 구자복 선수 오늘 참 잘해줍니다. 자, 3세트 10번째 이닝 10대 10 동점이 됐습니다. 아, 여기에서 지금 횡단인가요? 네, 아주 좁은 각인데 빗겨치기였네요. 네, 빗겨치기로 봤는데요. 네, 뒤쪽에 있던 공이 저는 지금 안 보인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네, 뒤쪽에 있는 공은 얇은 두께로 돌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회전 전달이 조금 부족하게 진행이 되면서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조재호 선수도 빨간 공이죠? 빨간 공을 먼저 노렸고 깔끔하게 네.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11대 10. 아, 지금 네. 빨간 공의 진로 잘 만들어주고 내공 회전량을 상당히 억제시키면서 또 좋은 뒤돌리기 득점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빨간 공 쪽이면 이제 빨간 공을 먼저 공략을 하겠습니다. 앞돌리기가 아니고 뒤돌리기예요. 스핀볼로 회전. 자, 회전을 강하게 주면서 뒤돌리기 득점 네. 성공. 아, 조재호 선수다운 네 스트로크 보여줬습니다. 네.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을 극대화시키는 네. 접근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 뒤돌리기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여기서 또 끌어주네요. 예. 한 번 더 뒤돌리기인데 와, 키스 빠지는 장면 좋았고요. 네, 좋은데요. 아하. 이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약간 두꺼웠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당첨이 낮았다고 해야 될지. 네. 네. 지금 빨간 공 옆으로 일목초코가 지나갈 때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네. 네. 아쉬움에 미소를 짓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대회전으로. 좀 빨간 공. 네, 충돌을 피했고요. 네. 득점 성공합니다. 일단 두 선수의 3세트는 일단은 큰 점수 차로 벌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두 선수가 지금 사이좋게 진행, 뭐 경기 그대로 잘 가고 있는데. 네. 조재호 선수가 빼앗기게 되면 그만큼 치명적인 또 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세트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구자복 선수는 다시 한번 또 이 세트를 가져가게 되면 조재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키스가. 자, 충돌은 피했는데요. 와.
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 정말 네.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여기서 만약에 빨간 공이 살짝만 밀어졌어도 득점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충돌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올라오는 각도가 또 너무나 예리했기 때문에 부자복 선수 어떻게 보면 확률 높은 선택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득점이 안 되고 조재호 선수 이렇게 또 날카로운 두께는 또 맞춰주네요, 오늘. 내 공이 먼저 나가야만 충돌이 없는 그런 대회전이었는데 또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빠르게 뱅크샷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정확한 스트로크를 하면서 한점한점 지금 또 쌓아 나갈지. 역시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13대 11이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가 과연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할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공수를 좀 겸비해도 되거든요. 네. 지금 앞돌리기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짧아져야 되는데, 아하. 지금 힘 배분이 어떤가요? 공수까지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회전량도 빠졌고요. 뭔가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지금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13대 11에서 구자복 선수의 12번째 공격입니다. 이 옆돌리기가 아하, 네.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조재호 선수가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옆돌리기가 결코 쉬운 배치가 아니었는데 네. 굉장히 얇은 두께로 흰 공을 한번 노려봤던 그렇죠. 구자복 선수였는데요. 이거 또 조재호 선수 득점이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직접 또 노렸던 뒤돌리기 득점이 안 됐고요. 네. 자, 여전히 13대 11의 스코어. 이번엔 구자복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구자욱 선수. 지금 뱅크샷을 또 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지금 빨간 공 쪽을 계속해서 본다는 건 원뱅크 시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뱅크샷으로 네, 가네요.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와, 코너에 들어갔고요. 자, 아하. 그렇지만 네,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바로 이목적부 쪽으로 솟아나오는 네. 지금 여기서 각도를 보니까 이렇게 느리게는 조금 득점되기 어려운 지금 하얀 공의 위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자욱 선수는 최대한 코너 쪽에 들어가면 득점이 될 걸로 봤는데 뭔가 좀 착오가 있었죠. 자, 13대 11에서 조재호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세트 포인트 14대 11을 만들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과감하게 지금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아주 좁은 각 뒤돌리기였는데 네. 잘 맞춰냈고요. 세트 포인트 14대 11. 아직도 한 점이 남아 있어요. 횡단 확실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아요. 네. 지금 뒤쪽으로 한 쿠션을 더 봤는데, 자, 가나요? 가나요? 네. 이렇게 이번 세트도 조재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15대 11 조재호 선수가 3세트를 챙겨갑니다. 네, 아 마지막 순간에 오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두께를 지금 선택을 또 한 번 했는데 네. 이번엔 맞췄어요. 아, 네, 조재호 선수 끝까지 지켜보면서 네,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 자 세트 스코어 우선 2대 1을 만들었네요. 네, 조재호 선수가 3세트 가져가면서 2대 1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